보호망. 자, 저 보호망 25세 여자 기준으로, 여성 기준으로 암, 뇌, 심, 유산 어디 보험사가 가장 저렴한지 비교해 한번 볼게요. 자, 대국민 유행어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다 같이 휘리르 뿅. 자, 일단은 DB손해보험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25세 여성 기준이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상해 후유장애 100만원, 상해 후유장애는 1억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모든 보험사를 일단은 최저로 100만원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오늘의 포커스는 4월달 보험료가 인하된 암 5천, 유사암 1000만원, 뇌혈관 2000만원, 허혈성 2000만원. 물론 그 외에도 여러가지 담보가 있지만 3대 진단비 과연 어디 회사가 저렴한지 저 보호망이 간단히 비교해 드릴게요. 자, 20년 나 90세 만기 25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암 5천, 그 다음에 유사암을 일반암에 20%만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 뇌혈관 2000만원, 허혈성 20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49,501원으로 가입이 된다. 49,501원 패스하고요. 자, 그 다음은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에요. 자, KB손해보험 보시면 일단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상해 사망 후유장애 100만원 최저로 넣어드렸고, 일단은 중간에 45번 보면 암 진단비 5천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뇌혈관 허혈성도 2000만원 넣어드렸어요. 20년 나 90세 만기 보험료가 46,140원 나와요. 46,140원. 일단 아까의 DB랑은 솔직히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농협손해보험이에요. 농협손해보험 보호망이 4월달에 25% 할인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저렴할까요? 일단은 오른쪽 상단에 빨간 글씨,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보험료만 보세요. 얼마죠? 눈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시력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38,288원이에요. 뭐라고요? 38,288원. 와! 보험료가 이게 저렴하다고? 네. 자, 일단 볼게요.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에 1000만원 최소로 넣어드렸어요. 20년 나 90세 만기로. 그리고 밑에 보험료 납입면제, 그 다음에 일반상해사망 5000만원. 이거는 최소로 넣어드린 게 5000만원 넣어야 돼요. 그래서 타산에 100만원만 넣어도 되는데 농협은 5000만원을 넣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자, 암진단비 5000만원 넣어드렸어요. 똑같이 타사처럼 유사암 10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2000만원씩 넣어드렸어요. 그 밑에 일반 상해 중환자시 입원일당 일단은 10만원 넣어드렸는데요.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상해 사망 5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얼마다? 38,288원이다. 25세 여성 20년 나 90세 무해지 환급형 50% 비갱신형으로. 그래서 38,288원이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어린이보험 최강자 롯데손해보험이에요. 롯데손해보험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험료 얼마죠? 47,490원이에요. 뭐라고? 47,490원. 일단은 상해 사망은 1억이 의무이기 때문에 넣어드렸고요.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100만원. 그리고 보험료 납입면제 넣어드렸고요. 일반암 5천만원, 그 다음에 유사암 20%인 1000만원, 그 뇌혈관 허혈성 2000만원씩 넣어드렸어요. 보험료가 47,490원이다. 자, 보험은 일단 농협이 38,000에서 가장 저렴한 건 알고 있는데 2위, 3위가 도대체 어디야? 일단 보험료만 비교해 보시고요. 저 보험왕이 누구예요? 6개의 보험회사 싹 다 보험료를 비교해 드릴게요. 아까 메모, 비교해서 메모해 놨어요. 예, 맨 끝에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 손해보험이에요. 3월달 한디, 동디로 많이 일단은 한디, 그 다음에 디안으로 많이 추천해 드렸죠. 일단 하나 손해보험 25세 여성 20년 나 90세 만기로 일단은 여기 보시면 보험료 납입면제, 그 다음에 암 네 번째 보면 일반암 5천만원, 유사암 1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20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상해와 질병 중환장애가 의무기 때문에 같이 넣어들었어요. 보험료는 얼마다? 41,435원이다. 41,435원. 그래서 두 번째로 보험료가 농협 다음에 가장 저렴한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상품은요, 현대해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현대해상에서 그렇게 판매해요.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이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고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이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이다. 맞아요. 현대해상 태아보험이 가장 저렴하고 많이 가입을 하죠. 하지만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제 어린이보험을 전환이 되면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보험료가 드럽게 비싸. 보험료가 어떻게 비싸다고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아니에요. 드럽게 비싸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보험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현대해상 왜 가입하세요? 1등이라니까. 주변에서 가입하니까. 현대해상 태아보험은 아무래도 선천성 담보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태아보험 가입하면 선물 주잖아요. 타사 같은 경우는 태어나고 나서 그때 수당을 줘요. 실정을. 하지만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수당을 주기 때문에 설계사도 땅 파서 장사할 수 없잖아요. 월급을 받아야 유모차든 애기띠든 어떤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세 달치는 기본이고요. 많게는 5달치 보험료도 대납을 해줘야 태아보험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해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태아 때는 가입을 많이 하지만 태어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건강하게 자란 우리 자식은 다해지하고 한화나 아니면 DB 아니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협, 롯데 순으로 많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린이 보험은 현대해상으로 가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태아 때 가입을 하신 분이거나 태어나고 나서 어떤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 치료를 하셨던 분들, 실손보험을 청구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현대해상을 유지를 해야 되지만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지만 태어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농협이나 하더나 DB 수술비 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메모해놨는데요. 25세에 일단은 여성 기준으로 가성비 끝판왕. 일단은 농협 같은 경우는 암 5처에다가 유사암 1,000만원, 내외과 허혈소 2,000만원 기준으로 농협이 보험료가 얼마다? 38,288원이다. 가장 저렴하다. 두 번째는 한화손해보험이 41,435원으로서 거의 2,800원 정도 저렴하고요. 하지만 산정특례 비갱신역 기타 무정맥 일단 1,000만원까지 원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2,3천원 비싸도 한화손해보험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위로는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46,140원으로 세 번째 3위를 달리고 있다. 자, 4위 같은 경우는 롯데손해보험이에요. 암호천, 유사암 1,000만원, 내외과 허혈소 2,000만원, 20년납 90세, 25세 여성 기준으로 롯데손해보험은 47,490원으로 4위를 달리고 있다. 30개 보험회사 중에. 자, 5위로는 DB손해보험이에요. 49,501원. 4월달에도 보험료가 많이 할인이 되고 있지만 DB손해보험 3대 진단금은 타산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DB는 수술비 보험만 지금 아주 저렴하면서 매회당 그 다음에 다빈도 질환, 임신 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요식음 치해, 체외 충격파 세척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DB가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6위로는 어디예요? 현대해상이요. 현대해상이 51,997원으로 보험료가 드럽게 비싸다. 혼합 설계했으면 그나마 나. 근데 오늘 증권분석 하신 분들은 지인한테 부랴부랴 3월 30일날, 31일날 가입을 했는데 암 유사암 내외과 허혈성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비나 말기폐지랑 강경화 말도 안 되는 거 다 때려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나 90세 만기가 아니고요. 20년나 100세 만기로 보험료가 어린이 뭐 14년, 15년생인데 10만원 넘어가 뭐 15만원, 20만원
요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3대 진단비는 농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혼합설계에서 DB 수수비 보험으로 혼합설계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수비는 과연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휘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똑같이 25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1급 사무직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상해 후유장에 일단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암진단비 1300, 유사암 200만원 넣어드렸어요. 아니 3대 진단비 농협이나 하나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왜 DB로 왜 넣어야 돼? 네, 어린이보험은 최저 3만원 이상 넣어야 되고요. 성인보험은 최저 5만원 넣어야 가입이 돼요. 연계조건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어드렸습니다. 질병수습이 선천성 축코드까지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2주간, 딱 2주간만 보장을 받을 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만원, 임신출산 관련한 재앙적 요식금 치액, 다빈도 질환이 50만원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119대, 네, 특정 M대 수습비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69대 생활질환, 요 안에 작은 근종, 무려 폴리수술 하면 100만원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종수습이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1종 20, 2종 50, 3종 100, 4종 1000만원, 5종 2000만원. 여기서 2주 이후에는 5종 2000만원이 700원인데요. 요게 1000만원으로 다운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질병수습이 여기 보시면은 50인데 요 부분도 30이나 20으로 내려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도 상해 종수습이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상해 종수습이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보험료가 39,159원이다. 뭐라고요? 39,159원. 자, 지사의 수습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159원이에요. 35,199원.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까 전에 현대해상, 네, 물론 현대해상 저렴했지만,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저 N사 농협이 얼마였죠? 보험료가 대략 38,000원대였어요. 대략적으로 그 두 개 합치면 거의 77,000원. 77,000원대로는 일단은 25세 여성 기준으로 매우 매우 괜찮다는 겁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그래서 암 5천, 유사암 1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2000만원, 거기서 DB 수수비까지 이 모든 걸 넣어도 25세 여성 기준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